퀴즈도 한번 해봤어. 친구 언니가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6천을 벌었대는 거야. 막 1억도 벌었대는 거야. 그래? 그걸 주식도 알아봤어. 그래서 알게 된 어떤 사람한테 이제 교통량으로 주식을 조금 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한 60% 아직도 못 팔고 있는. 그렇게 되면서 아 주식은 마케팅은 아니다, 블로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재테크 모임을 나가기 시작해요. 부동산. 그래서 거기서 만난 어떤 친구가 굉장히 아는 게 많더라고요. 깊이는 없는데 아는 게 많은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막 다니면서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빌라, 경매, 토지 경매, 뭐 빌라 허물어서 재건축하는 거 다 별별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요. 다 들어봤어. 근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아, 너 저기 뭐야, 투자하려면 그래도 일단 어떤 회사인지 일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땡점 상품 없던 제가, 800만원 밖에 없었던 제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돈을 좀 벌고 이제 부소장으로, 2년 만에 부소장으로 이제 승진까지 됐어요. 오, 근데 영업하는 세계가 좁은 게 장난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더 심해요. 진짜. 그리고 잘해도 쪼고, 못하면 당연히 쪼인 방어 나 알아. 왜 잘해도 쪼냐고. 응?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오늘까지 할 수, 아니, 내일 모레까지 나는 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한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줘. 내일 모레까지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이만 막 혼나고. 이런 생활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 나는 나를 이렇게 쪼는 사람들이랑 일 못해. 어? 돈만 쫓았다면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안에서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또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저의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 부동산을 하면서 엄마 보내고, 엄마가 하니까 이 사람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같이 만나고 있고, 집에서 또 같이 살아요. 엄마, 엄마 같아. 느낌이.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 엄마 같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그만둘 그때, 저에게 이제 스카우지가 와요. 저 알았던 어떤 문화 기획을 하면서 이제 콘텐츠를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스카우지가 와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갑니다. 한창 블록체인이 유행했죠? 지금도 물론 암호화폐 유행하고 있죠. 근데 이 블록체인을 개발해서 하는 파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어설프게 만들어갖고 투자만 9천 받는 회사인 거예요. 막상 갔더니 기술이 없어. 그리고 한 1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10억 다 썼어. 돈이 없는 회사인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막 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는 그때 제가 영업을 가면서 사고를 당합니다. 눈이 엄청 오는 날 이제 3중 추돌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운전 뒤에 앉아있던 저의 허리와 목에 충격이 그냥 다 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잠시 좀 멈춤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아 내가 정말 정신없이 37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더니 37년이더라고요. 37년 동안 정신없이 헤맸구나. 그리고 이 나의 삶은 도전과 실패의 삶이구나 라는 자괴감에 굉장히 크게 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돌아보는 걸 하지 못했어요. 제가 모든 회사를 그만둘 때,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를 찾을 때 아마 좀 깊게 생각하고, 아 진이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정말 잘하는 게 뭐니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할 겨도 없이 막 회사를 막 찾아다니기만 한 거예요. 빨리 돈을 벌어야지 막 이런 생각. 막 장녀고 아빠가 굉장히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 나는 항상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꼴을 못 보시는 거죠. 그렇고 그냥 뭐 딱 그러면 무조건 취직. 그러다가
나를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병원 치료를 한 3개월을 받았어요. 물리치료 계속 다니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제 요가를 등록을 했는데 뭐 일 때문에 계속 못 갔죠. 그러다가 이거 진짜 요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다시 요가를 들어가요. 요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요가도 단월드랑 비슷해요. 뭔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대1 코칭을 하는 분이랑 어떻게 딱 만나게 됐어요. 딱 만났는데 이분이 지니님 이거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더 비싸. 근데 1대1 코칭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전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주는 코칭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백수지? 부동산에서 번 돈은 뭐 여기저기 또 들어가 있지? 돈은 없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는 그런 굉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왓칭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46년, 7년 동안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내가 왓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알려도 모르겠는 이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넌 기억사실 진여버렸어. 나를 몰라. 박진이 넌 누구니? 저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하다못해 나의 과거도 잘 모르겠는 거야. 막 기억이 막 지중박지 돼갖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일도 잘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코칭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까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준비한다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한 5년 전 같은데 알고 보니까 7년 전, 8년 전인 거예요. 막 뒤져보니까. 그래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겪었던 아까 수많은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들 중에서 내가 어떤 감정적인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감정적인 충격 속에서 응어리져 있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이미 그냥 다 잊었는데 아직도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하이링 할 때 친구한테 찾아갔더니 이것들이 나 연락도 잘 안 받고 나 무시하고 막 이랬던 그런 감정들 그런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난 잊은 줄 알았거든. 이미 과거잖아요. 뭐 한 거의 10년도 넘었네요. 그런데 그게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좀 푸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춰진 나의 모습이 뭐냐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억눌린 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거였어요. 저한테 이런 모습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예전에는 너 천혜상이 너무 차. 엄마가 너 너무 냉정해. 나중에 엄마 너 때문에 너무 서운해. 이런 엄마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따뜻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냉철함. 옛날에 부부싸움하자 절대 감정의 동요 없이 과거부터 그 사람이 잘못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지금 못합니다. 생각도 안 나요. 약간 허당끼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굉장히 까칠해서 모든 걸 다 분석하고 조목조목 따졌어요. 하이디빙 할 때 스폰서님한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스폰서 저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아, 좀 그만 따지지 말고 그냥 사업해. 안 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묻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전에 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잘못한 불이라 그런 거. 그런 욱하는 성격도 나이스하게 보여주잖아. 배려를 해야 되잖아.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억눌리죠. 이 억눌린 감정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굉장히 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아는 나의 모습들을 또 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해요. 대공손하고 분석적이고 지금은 좀 이런 부분은 좀 허당기가 있어졌지만 명분. 하이리빙 명분 때문에 한 거예요. 국내 토종 회사
녹십자에서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회사야. 명분이 없으면 안 합니다. 저는 나쁜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또 못 참아. 행동까지 좀 무서워서 그렇다고. 그리고 막 도전! 내가 하고 싶다 생각하면 도전하고. 열정이 넘치. 밝은 에너지. 빡빡. 사람들께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반면에 모아도가 확실해요. 제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어긋나면 인간관계도 끊어버려. 그런 면도 있어요. 철 맞고 내가 부서 주사 부려? 세 번까지 봐주시면 이제 안 봐줄려. 한 번까지 땡. 그래서 자른 친구들도 있어요. 출퇴근 주사 부려. 그리고 이제 제가 세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이 사람이 또 들어와야 돼. 너 절대 밤샘 안 돼. 빼박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깊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그 짧은 얕은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왜 이렇게 실패를 해왔는지 그 패턴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고난과 역경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 회사 사장님이 나 잘랐잖아.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잖아. 그리고 부동산 나 쫄잖아. 나 쫄는 거 싫어.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다면 했겠죠. 근데 저는 도망갔어요. 도망가기만 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해명했잖아요. 제 꿈을 찾기 위해서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신념이 하나 있으면 아무리 뭔가 옆에서 막 치고 들어와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뭐 이게 없으니까 에이 이러고 이게 없으니까 에이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정제보다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진짜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뭐 해라고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다 하는 애였어요. 공부도 뭐 해 절대 그냥 제가 알아서 해. 공부도 알아서 하고 집안 정리도 깨끗이 하고 그냥 뭐 장녀로서 그냥 잘하는 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잘하는 애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 이거 꼭 잘해야 되라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강박관념이 집착으로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조차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실패를 자꾸 하니까. 그리고 초조함, 조급함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결국엔 자격지심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가 정말 인정하기 쉽지만 저의 모습들이더라고요. 지금도 뭐 물론 아직 인정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을 일단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 중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내가 좀 찝어가면서 마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합니다. 목표를 잡아서 그걸 향해서 쭉 나가야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큰 비전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작은 목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목표들이 연연해하면서 큰 목표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막 책 쓰기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블로그에 연연을 하면서 이 책 쓰기에 이제 흔들리는 거죠. 아씨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 항상 제가 왕창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믿음.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나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이 믿음은 정말 내가 계속 갖고 가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집착을 내려야 돼. 누군가에게는 좀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맨날 지각해.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시간 좀 잘 지키세요. 저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내려놔. 천천히 가도 돼. 잘하지 않아도 돼. 이게 저는 오히려 필요한 사연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리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거든요. 돈이 들어가지만 원리 공부를 꾸준히 하는데 이 원리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 라고 알게 된 거죠. 무아. 무아가 뭘까? 내가 내가 없는 게 뭐야? 내가 없어? 뭐죠? 이거는 나에 대한 관념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
내가 뭐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차갑고 냉소라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만들어진 나에 대한 관념이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 야 너는 너 원래 좀 깔끔한 성격이잖아. 애들 태어난 거 보면 알잖아요. 얘 되게 깔끔한 성격이고 얘는 좀 지저분한 이런 거 애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역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조상 먼 조상들이 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관념들이 나한테 DNA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관념들을 내려놔라.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강의를 들어서 나랑 똑같은 이런 원리를 어디서 배우셨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인데 어? 여태까지 만들어놓은 내 관념이 뭐가 필요가 있어? 어? 두려운 내가 있어? 나를 못 믿는 내가 있어? 응? 뭐가 더 확실한 내가 있어?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야. 아 그래 나는 있는 그대로 나 어? 나고 진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칭을 하고 내면을 바라보다 보니까 백수 생활 8개월이 지났더라. 이제 마음이 살짝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코칭을 했던 분들도 너 지금 이제 이래야 되지 않겠니? 어? 이렇게 수련만 해서는 절대 네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는 없단다. 어? 액션해야지. 그러면서 일을 하자. 무슨 일을 하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막 저에 대해서 이제 알아온 것도 있고 이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 에너지가 막 좋아지면서 하면은 모든 세상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하고 싫어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신기해요. 뭐 찰나긴 하지만 그러면서 저기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 나 밑에 있는 물풀이 풀 목련꽃 벚꽃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서 나는 사회에 공헌할 거야. 나 자기발전 단계인가? 매슬로 단계 보면 맨 위가 자아실현인데 더 넘어가면은 사회 공헌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가 수련을 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좀 여기에 좀 빠져요. 그래서 그럼 나는 공헌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은 필요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수천만 원을 들이면서 요가를 했는데 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해야 되나 다시? 시작은 아닌 것 같아. 사업?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1인 기업도 많은데 내 혼자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코치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고민하고 있을 때가 하나 제안을 하겠다. 요가 센터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건데요? 그랬더니 세 명이 모여서 1억씩 투자를 하라는 거죠. 투자를 하고 이거는 회수가 안 돼. 왜? 투자해서 내 건물을 지어갖고 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시간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여기 센터를 다 관리를 하고 한 적어도 한 200 정도 수익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1억? 1억 투자해서 200? 1억? 1억 투자해서 200?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공원이라는 거에 저를 딱 내던져 주신 거죠. 아닌 거야. 아, 나는 공원을 100%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돈을 또 벌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경쟁은 싫어. 그리고 난 또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저에게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신 거죠. 맨날 공원해야 돼. 막 이러다가 정신을 차리게 해줬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만약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파악하면서 나오죠. 잘할 수 있습니다. 격려. 오늘 너무 보라서 예쁘세요. 칭찬. 이런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일 모를까? 명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얻었거든요. 저 맨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에게 일해주세요. 맨날 기도하고. 근데 명상을 하는데 이렇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런 저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막 에너지가 뿜뿜 나는 그런 영상이 살짝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난 세상에 빛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사람도 많았고 나도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 꿈과 희망을 주는 강연과 한번 해보자. 무슨 주제로? 실패했잖아. 도전하고.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강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죠? 시크릿 끌어당김이지? 오!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아는 지인이 1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지인이야.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책? 막 이렇게 뭐가 들어와. 책? 저자? 작가? 막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얘기도 안 해. 안 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만났어. 알고 봤더니 책 쓰기 과정 쪽 이러는 거야. 설명도 제대로 못해. 아 그래? 근데 이게 강연가가 되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뭔가 내면 좀 알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강연가가 되는데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언니를 그 다음에 만났어요. 언니 그 책 쓰기 그거 나중에 도와봐. 그랬더니 오늘이래. 특강이 오늘일때 그 언니 만난 그날 갔어요. 가서 특강을 들어봤어. 등록했어. 바로 등록을 하고 이제 7주의 과정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글쓰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글쓰기 잘 쓸 필요 없다고 했지만 또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묵혀놨던 블로그를 다시 열었어요. 이제 블로그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쉽진 않죠. 그리고 또 저한테 이 책 쓰기 코치가 유튜브도 해야지. 홍보하려면 유튜브 이제 다 해야 돼.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 싫어. 유튜브 해야지. 유튜브도 막 찍어봤어요. 막 이거 하고 막 글 소스 만들고 이런 거 전혀 저랑 상관없는 그 주제들 막 만들어서 올렸어요. 지금 한 5개 올렸나? 그러면서 뭐 독서도 하고 또 이제 블로그 이유 중에 그 프레지디전 진단이라고 말도 안 나오는 그 진단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블루마리님 만났죠. 그러면서 아 내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상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상담해주고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거? 이런 게 저의 적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뭐 꿈과 희망을 주고 뭐 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해봤으니까 뭐 엔잡러에 대해서 내가 이거 사업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막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이제 이러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물지도도 막 만들었어요. 나 이런 게 돼야지. 뭐도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열심히 또 만드는 거죠. 비전 선언 사명과 비전과 막 그런 걸 잡아놓고 중기 목표, 단기 목표 맨날 읽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맨날 읽어요. 자, 그러면서 보물지도 베스트셀러 작가 돼야 되나? 세바시에서 넘어가서 테드까지 난 가능하게 할 거야. 방송까지 타야지? 연봉 한 10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서로 존경하고 같이 살아보자. 벤츠 좋아. 오 이 찐찐 멋진 거 하나 사야지. 해외 1년에 한 번은 꼭 가고 해외에서 한 달 살기도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예전부터 이제 오드리 헵번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얼굴도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하는데 결국 이분의 마지막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저희 롤모델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화면 써놓고 열심히 씁니다. 핸드폰 이제 올려놨어. 이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터디셀러 작가가 될 거고 나 유튜브 만들어서 10만 조회수 할 거야. 연 2천만 원, 올해는 2천만 원 벌어야지 2020년에는. 그리고 분당에 40평대 새로운 아파트 사가야지. 나 2025년부터는 10억 벌 거야. 해외에서 한 달 살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 거 같지가 않아요. 망치가 저를 때린 저만의 꿈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따라하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저의 원리 요가 원리 시간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 거니? 너 돈이니? 명예니? 사회공헌 할 거니? 깨달을 거니? 너는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 근데 이 모든 건 한 번에 얻을 수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도리야. 어? 지금 어떤 단계에 올라 내가 막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야. 트럼프야. 부동산 열심히 했죠? 돈 벌었죠? 그랬더니 명예도 따라오고 대통령이라는 것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단계에서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주식? 워렌 버핏?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명예를만을 위해서 가는 사람, 그리고 사회의 공헌을 위해서 봉사만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길만을 쭉 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딸려오는 거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갔다고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와, 망치로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고물치도 덮어버리고 비전선언문도 안 보고 그래. 그러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명상하면서 온 세상의 빛이 되자, 이런 세상의 빛이 되자는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나는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돈에 대한 욕심은 약간 버렸죠. 버리고 그래,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준다면 당연히 따라오겠지. 그리고 이제 요가 선생님도 하신 말도 있어요. 네가 정말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하면 그러면 다 저절로 따라와. 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지 마, 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제가 크게 딱 비전을 잡으니까 제 꿈이 확장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진님 강의, 어떤 강의에 청중이었어요. 저도 이 앉아있는 청중의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또 우리 선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루 만에 책 쓰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책 쓰기, 종이 책 쓰기 과정을 하고 블로그를 할 때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어요. 막 그 책도 제목 한 개 해야 되고 그게 폄하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매일매일 막 블로그를 써있는데 블로그를 의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막 뭔가 꾸명하면서 올리고 있긴 한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아, 이웃 관리 어떻게 해야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대표님하고 하루 만에 책 쓰기.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책 쓰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되게 성실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블로그 하는 것도 요즘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 쓰기를 하면서 요 꿈 책방을 오픈을 합니다. 얼마 안 했지만 그래도 뭔가 제 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내고자 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이외에도 내가 어떤 목표가 확실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려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말 있는 거죠. 3년 전에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왜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드림기버라는 이제 이름을 하면서. 근데 이 드림기버가 이제 뭐 어떤 강의하고 막 책 쓰기 하고 이러면서 뭔가 좋게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꿈을 찾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꿈을 내가 정했을 때 과연 이 꿈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꿈을 찾아주는 사람, 드림기버로서의 말을 하면 지금도 또 가슴이 뛰어요. 이 가슴 뛰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뭐 어떤 회의를 하다가도